반갑습니다. 예, 2023 서울 비보이 페스티벌 소리 질러. 텐션이 상당하신데요? 제가 좀 아무래도 저 위에서 MC를 잠깐 하고 왔잖아요, 8강전을. 네. 제가 근데 나름대로 댄서예요. 사실 제가 크로스 댄서인데. 저도 개그맨인 줄 알더라고요. 네. 개그맨인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속상해서. 동질감. 근데 우리 같은 피가. 네. 근데 오늘 페이크잖아요. 네. 페이가 크니까 재밌게. 네. 오늘은 재밌게. 좋습니다. 아주 유익하게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2023 서울 비보이 페스티벌 2대2 브레이킹 배틀과 그리고 3대3 올스타일 배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MC를 맡게 된 비보이 질러씨입니다. 예! 네, 이어서 제 소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팀 BOTV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크럼퍼 블랙밤 김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예스. 네. 오늘 네. 어땠어요? 3대3. 오늘 3대3 사실 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브레이킹 존보다 더 높은 데서 태양과 한층 가까운 데서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3대4 함께 즐겨주신 시민분들이 이 자리 그대로 오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예, 오늘 2대2 브레이킹 배틀도 치열한 8강전에서 살아남은 네 팀이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눈앞에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바로 배틀을 하지 말고 네. 어느 정도 이벤트. 아, 그쵸. 네, 이벤트 좋잖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 이벤트를 위해서 크리틱 티셔츠를 지금 4벌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아까 후끈했어요. 3대3 할 때도 후끈했거든요. 아주 후끈후끈하게. 네, 여기 그냥 서울 비보이 페스티벌이 바뀌어서 잠옷으로 입을 만한 것이 아닌 정말 유명 브랜드 크리틱 티셔츠 4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리 질러! 예,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네. 질문이라기보단 이건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적혀있는 대로 여러분들 혹시 삼행시 좋아하시나요? 삼행시? 예, 삼행시 서울 비보이 페스티벌을 세 글자로 줄여서 서비페 섭입해. 와, 어렵다. 아, 어렵다. 자신이 섭입해 삼행시 가능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 우리 언어 유희의 민족이잖아요. 섭입해 삼행시 가능하다. 감사합니다. 한번 가까이 무대 위에 가까이 모셔도 될까요? 야, 벌써 오른손에 맥주를. 와, 오늘 완전 즐기기 위해서. 센터파크인 줄 알았어요. 네. 돌아오시잖아 됩니다. 그녀를 위해서 길을 닫을 모세 현장처럼. 그럼, 예스. 감사, 땡큐. 제가 조금 먼저 에스코트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당합니다. 네. 역시 네. 요즘 광이네. 네. 그렇다면 네. 마이크를 한번 주시고요. 좋습니다. 네, 제가 마이크. 운을 띄워드릴게요. 네. 첫 번째, 석. 서운해하지 마라. 와, 서운해하지 마라. 이어서 비. 비단 오늘만은 아닐 것이다. 와, 시인이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패. 패자는 없다. 와, 좋습니다. 상품 주세요. 와, 와. 박수, 박수, 박수. 와, 와. 혹시 직업이 이런 문예 창작가 쪽인가요? 역시 가네요. 너무 잘하셔서 색깔 초이스, 검은색, 흰색.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언니한테 흰색도 괜찮다. 네. 하나 더, 네. 질러 TV 좋아요 구독. 아, 진짜 하나 더 하자. 그러니까 진짜 이건 좋아야겠다. 네, 인기 많다. 저 인기요? 아니, 네, 저는 원래 남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네. 오늘 처음이에요. 저도 네. 처음 봐요, 질러 여성 팬. 미안해요. 예, 괜찮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제가 다음 게임은 좋습니다. 제가 춤을 출 거예요. 오 마이 갓. 네, 제가 생긴 거와 다르게 브레이킹을 좀 할 줄 알거든요. 아, 제가 추는 춤에 이름을 맞추시면은 바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브레이킹 춤 잘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역시 팬분들이 벌써 280분이 다 들었어요 지금. 다 맞출 수 있어. 한번 뽑아주세요. 네, 그럼 뽑아볼까요? 네. 우리 여기 두 분 우선 손 드셨으니까 한번 두 분 일어나도 되나요? 네, 네. 여기 일어나시고 일어나신 다음에 무대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경 쓰신 여성분도 한번 같이 일어나서 맞춰보시고 네,
형이 뒤에 아까 전에 저희 점수 아까 전에 저희 티셔츠 가져가. 예. 또 나서네 저 친구. 예. 오세요. 올라오실 상품이 두 벌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세벌하고 싸우지 마. 경선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저 두 분 두 분 아, 그래 우리 아까 받았잖아. 따로. 두 분 한번 올라오세요. 저 우리 남성분 우리 어 두 분 친구세요 남성 두 분이? 아 그러면 우리 여성분한테 이렇게 할까봐요. 아 그럴게요. 우리 남성분 한 분, 우리 여성분 한 분 이렇게 좀 네. 오나 가집시다.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동방예의지구. 네 좋아요. 아, 나 자, 우리 천천히. 어려울 거 보여줄 건데. 진짜 어려운 거 보여줄 거예요. 아하 이게 또 긴장되는데 이게 또 완성도가 높을 수도 있다라는 네, 거. 제가 지금 추는 춤에 그 춤의 이름을 맞추시면 돼요. 아시겠죠? 와 이게 상당한 여러분들한테 근데... 박수 한번 주세요. 끌러 네. 오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MC 일정이 좀 있어서 오늘 목소리가 많이 갈라집니다. 그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이 점을 양해하는 마음으로 춤 한번 추겠습니다. 보여줘! 박수! 굉장히 어려워요. 이 동작 지금 이거. 반응이 썩 좋진 않은데? 아이 정도면 좋아요. 아 그쵸 괜찮아요? 이 정도면 훌륭해요. 이 정도 퀄리티 좋았던 거예요? 네 저 이 정도 호응 받아본 적 없어요. 네 한번 제가 됐습니다. 지금 보여준 춤의 이름은? 토마스입니다. 토마스. 아 감사합니다. 토마스 정답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다음 분 브레이킹 잘 알아요? 네 잘 알아요? 그럼 제가 진짜 쉬운 걸로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제가 또 마이크를 자 여러분 소리 더 크게 한번 질러주세요. 보여줘 보여줘! 오! 예스! 얼음! 아 얼음! 아이고! 혹시 제가 지금 보여준 춤의 이름은? 질러프리즈. 오! 아니야, 무조건 정답! 아, 네. 그니까! 질러프리즈! 이름까지 다 정해. 네, 토마스는 쉽잖아, 솔직히. 네, 예. 맞아. 어떤 거로 하시겠습니까? 네, 질러 넣어줬잖아. 감사합니다.